오직 살아남기 위해 중국을 선택한 탈북자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인신매매로 팔려가 평생을 노예로 살거나 자신들을 잡으려는 공안을 피해 도망자로 살거나 북송되어 처벌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는 현실뿐입니다.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최소 1만에서 최대 5만 명으로 추정되고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당하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매년 4,800명에서 8,9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탈북한 후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에 팔려온 한 여인. 중국 공안에 의해 수차례 북송을 당해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와중에 북한의 남편과 자식도 잃었지만 다시 탈북하여 중국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호적이 없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며 그 사이 낳은 쌍둥이 아이들조차 엄마로 인해 범법자, 무국적자들이 되어 병원 치료도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망자로 사는 것이 북한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이 여인의 소원. 내 소원은 조국이 빨리 어떻게 통일이 되던가 뭐 어떻게 대책이 있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 중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우리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 고생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중국 땅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곤란하게 사는 내 생활 절반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주체 사상 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기독교인이거나 탈북하였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북한의 동족들. 이제까지 이들의 피눈물과 굶주림을 못 본 채 하였다면, 이들의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을 못 들은 채 하였다면, 이들의 인권 유린과 자유를 억압당하는 현실을 외면하였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 동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